오늘이 1분 느바 소식 고고! 레이커스로 온 뒤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는 러셀 웨스트브룩. 그는 이에 대해 칭찬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만약 경기에 나오지 않았다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네요. 포틀랜드는 우리나라 나이로 33살인 데미안 리라드를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구단에서는 그를 트레이드하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프랜차이저로서의 대우는 좋지만 구단의 미래로서는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애틀랜타 구단은 선수들의 플레이에 매우 실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레이 영과 클린트 카펠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트레이드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깜짝 놀랄 활약을 펼쳤던 팀이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캠 레디시는 결국 뉴욕으로 트레이드 되었습니다. 솔로몬 힐, 2025년 2라운드 픽도 함께 보냈고 뉴욕으로부터 케빈 낙스와 2022년 샬럿의 1라운드 지명권을 얻었네요. 뒷이야기로는 레디쉬는 이미 몇 달 전부터 팀의 트레이드를 요청했고 팀원들도 이를 알고 있어 락커룸 분위기가 매우 어색했다고 합니다. 레이커스는 드와이트 하워드의 트레이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라이벌 팀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슈퍼맨의 행선지는 과연 어디가 될지 주목되는군요. 샬럿은 포워드 PJ 워싱턴을 트레이드하고 싶어하며 올랜도는 빅맨 모 반바를 1라운드 픽과 바꾸고 싶어하네요. 디트로이트로 팀을 옮기게 되었던 볼볼. 하지만 그의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 트레이드가 취소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는 것 같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